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조합해서 전신운동 루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요가 테스트로 몸을 풀 거고, 다음은 하체 운동 루틴, 다음은 슈퍼맨 챌린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아주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유산소 루틴을 딱 5분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들에서 좀 동작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단계별로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할게요. 먼저 두 다리 모으고 양손 합장. 다시 손을 내리면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입니다.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다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낼 거예요. 마운틴 클라이머 해주고 다시 푸시업을 지나서 업도. 다시 발을 디디면서 다운독. 다운독 상태에서 오른다리 멀리 들고 아라베스크. 그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 다시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바로 바닥을 딛습니다. 다시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상체 숙이고 다시 합장. 이게 한 세트였죠? 다시 이거를 10분에 맞춰서 돌려볼게요. 합장하고 상체 내리면서 이마 다리와 가깝게 가슴 들어 올려주고 바닥을 디디면서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지나주시고 팔꿈치 접어서 업독. 다시 발 디디면서 내쉬는 호흡에 다운독. 오른다리 올렸다가 아라베스크. 무릎 당겨줍니다. 내려놓고 왼다리 뻗기. 가져오면서 런지로 바닥 딛고 다시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상체 숙여줬다가 일어나줍니다. 이게 은근히 반복하면 진짜 땀이 잘 나더라고요. 바닥 짚고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바닥 디디면서 플랭크. 이번에 푸시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바로 업독 지나고요. 발등을 꺾어서 다시 다운독. 오른다리 올려서 아라베스크. 내렸다가 마시면서 다리 뻗고 내쉬면서 가져오세요. 상체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이마 가까이 다리에 붙였다가 상체 올릴게요. 바로 갈게요. 바닥으로 상체 내리고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바닥 디디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에 다리 뒤로 보내볼게요. 푸시업. 다시 업독. 바닥 디디고 다운독. 아라베스크. 왼다리. 바닥 디디면서 다시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상체 숙이고 합장합니다. 지금 몇 분 했냐면 3분 했어요. 두 배 더 해볼게요. 다시 상체 내렸고요. 척추를 이제 조금 더 길게 빼주세요. 다시 상체를 숙였다가 다리를 뻗고 이번에 푸시업을 두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차투랑가 앤 업독. 다운독. 아라베스크 오른다리 뻗었다가 내쉬면서 가져오시고요. 내려놓고 왼다리 마시는 숨. 내쉬면서 앞쪽으로 다리 세우면서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이마 다리 쪽으로 붙이고 상체 세우면서 합장할게요. 다시 상체 내리고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팔 디디면서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이번에는 푸시업 3번 진행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바로 업독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업독 앤 다운독. 아라베스크.
뻗어내고 가져옵니다. 다시 가슴 들어주시고 이마 다리 쪽으로 붙였다가 팔 옆으로 들면서 합자 바로 내릴게요. 아르다 우타다아사나 바닥 디디면서 다리 뒤로 이번에도 푸시업은 3번 마시고 마시고 차투랑가 앤 업도 다운도 오른 다리 가져오면서 내쉬고 왼 다리 뻗고 가져와서 발 디디고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이마 다리로 붙었다가 합장하면서 만세 두 세트 더 해볼게요.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팔 디디면서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마운틴 클라이머 계속 빼먹었네요. 팔꿈치 잡고 한 번 더 푸시업 차투랑가 업도 다운도 오른 다리 아라베스크 왼 다리 아라베스크에서 가져오시고 발 디딘 상태에서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무릎 가까이 이마 상체 세웁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바닥 딛고 다시 다리 동시에 보내볼게요. 마운틴 클라이머를 총 4번 진행합니다. 푸시업은 2번 차투랑가 앤 업도 다운도 아라베스크 왼쪽 다리 발 대고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지나서 이마 가까이 상체 세우고 내릴게요. 잠깐 손 돌려두시고 지금 7분 됐는데 딱 한 세트만 조금 더 하드한 버전으로 가볼게요. 다시 합장했다가 상체 내려주면서 이마 가까이 붙여볼게요.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잠시 정체하는 느낌을 진행해 주시고요. 바닥 디디면서 다리 뒤로 마운틴 클라이머 6번 하나 둘 셋 이때 상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넷 다섯 여섯 푸시업 2번 차투랑가 업도 다운도 잠시 꼬리뼈를 뾰족하게 천장을 향해 보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연장선으로 멀리 보냈다가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다시 꼬리뼈 뒤로 뾰족하게 왼 다리가 뒤쪽 사선으로 나가고 가져오기 다리 세우고 상체를 길게 뻗어냈다가 이마 가까이 상체를 숙이고요. 천천히 양 팔꿈치를 잡고 머리의 무게를 툭 떨궈두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총 3번 진행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천천히 합장하면서 손 내려줄게요. 와! 첫 번째 루틴 끝났어요. 바로 하체 운동 루틴 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힙 힌지예요. 제가 월화수목금 루틴을 제공했을 때 했던 운동이고요. 두 다리 골반 너비, 그 다음에 골반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네모나게 옆으로 단단하고 얇게 위로 길게 잡아둔 채로 무릎을 살짝 접으면서 앞쪽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발바닥으로부터 후면 근육을 연결해서 스트레치 느낌 한번 잡아주고 그대로 골반을 앞,
위로 세우면서 상체가 다시 일직선 라인이 될 거예요. 다시 둘, 고관절을 중심으로 상체가 움직이고요. 발바닥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엉덩이는 천장보다는 약간 사선 뒤로 뻗어지고 허벅지 안쪽 근육도 약간 조여내는 느낌을 사용해줘요. 상체 숙이고 몸은 강목처럼 아예 흔들리거나 휘어지지 않고요. 척추는 그대로 앞쪽으로 힌지 포지션으로.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억밑살의 정석편을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활짝 열어주었다가 엉덩이뼈가 열려요. 다시 조여주면서 키가 커져요. 발바닥으로부터 하지 근육을 다 늘려주고 이때 복부 근육이 풀리지 않게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꼽을 안아준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도움이 되고요. 어깨가 말리신 분들은 어깨를 뒤로 살짝 꼬집고 있다는 느낌과 상상을 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천천히 예쁘게 인사했다가 다시 상체를 세워줄 거예요. 다음은 스플릿 스쿼트예요. 다리를 한쪽 뒤로 두고요. 자, 먼저 오른쪽에 운동을 한다고 진행을 해주시고 골반을 앞쪽 벽에 딱 댔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고 이 양 엉덩이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얘네가 늘어났다가 일어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가 양쪽 같이 내려가야 돼요.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를 같이 사용하지만 앞쪽에 있는 지면 뒤꿈치부터 이 엉덩이가 연결돼서 스트레치로 멀리 널쩍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다시 앉고 일어났을 때 뒷다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될 정도로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어요. 상체는 많이 숙이지 않아도 돼요. 약간만 사선 정도로 잡아주시고 대신에 골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요. 10개 진행할 거고 2개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앞쪽으로 이 지금 엉덩이 근육을 느꼈어요. 체중을 살짝 더 앞쪽으로 실은 상태에서 뒷다리를 들어 올려줄 거예요. 방금 전에 얘네를 늘렸다 수축했는데 이번엔 얘네들과 버텨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를 익스텐션 할 거예요. 총 20번 합니다. 오른쪽 바닥, 발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주시고 왼 다리는 엉덩이 근육의 느낌을 찾아주면서 수축 이완을 이 윗 엉덩이와 아래 엉덩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뒷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써주시고 키는 위아래로. 아, 힘들어. 반대쪽 가볼게요. 자, 엉덩이가 부어오르고 있는 느낌이 나요. 자, 먼저 골반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정면 바라보시고 앞쪽 귀 체중 실어서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나,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충분히 앞쪽 발과 허벅지 뒤 엉덩이 지나고 복부와 몸통까지 연결해서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힘드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되지만 이 느낌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앞쪽에 체중을 실어서 뒷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의 무게중심 이동도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 동작 자체를 스플릿 스쿼트라고 해요. 다시 앉고. 자,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약간 묶어주세요. 앞쪽으로 체중 실었고 뒷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하나, 둘, 왼쪽 발로 지면을 계속 밀어내시고 다리가 길어지는 상상을 두 다리에서 동시에 진행해주세요. 정수리는 위로 올라가고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다리가 정말 저 뒤로 길어져야 돼요. 키 커지는 느낌. 총 20개 진행할게요. 절대 허리를 꺾지 않아요. 골반이 뒤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걸 조심해주세요. 바로 바닥을 딛고 팔에 어깨 아래 다리는 뒤로 마운틴 클라이머 20번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깨는 활짝 편 상태. 팔꿈치는 부드럽게 1cm 정도 구부러진 상태. 아랫배와 엉덩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아랫배는 수축이고 엉덩이는 늘어난 상태예요. 한 번 당길 때마다 아랫배 운동을 하듯이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네 개 더.
당기고 바로 옆으로 누워서 앞다리 접고 윗다리 뻗을 거예요. 지면 바닥으로 밀어내 주셔도 되고 윗손으로 엉덩이 골반 위치 잡아주셔도 돼요. 다리를 먼저 엉덩이로부터 들어줄게요. 잘못된 동작, 바른 동작은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골반으로부터 다리로 크게 원을,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원을 다섯 번 돌려주시고 뒤로부터 다시 하나, 둘, 시선은 계속 정면을 봐주세요. 셋, 넷, 다섯, 바로 옆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골반 위치 잡아주시고 키 커지는 느낌 주면서 하나, 둘, 다리가 저기에 벽이 있다면 벽을 계속 찌르는 느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엉덩이는 뒤로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자, 원을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크지 않아도 돼요.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일어나야 돼요. 자, 백런지와 다리를 잡아주는 니업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스플릿 스쿼트한 상태의 느낌을 찾아서 뒤로 다리를 보냈다가 앞다리에 체중 실어놓고 하나, 이런 식으로. 다리 잡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터치만 해주셔도 돼요. 뒤로 보내고 앤 업. 앞쪽 다리 지면을 밀어내는, 그 밀어내는 힘을 같이 이용해서 다리를 복부 힘과 엉덩이 힘을 동시에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발달해요. 반대쪽 가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한번 잡아줬다가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저는 아직 잡을 단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터치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다만 엉덩이가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계속 양 골반이 바닥을 향해 있고 복부 근육과 키를 계속 위로 뽑아낸다는 느낌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다리가 올라야 돼요. 두 개 더. 하나 더. 와이드 스쿼트 갈게요. 자, 다리 오픈해 주시고 많이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발끝 방향으로 무릎을 열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그리고 하나. 키가 커지는 느낌과 무릎이 옆으로 열리는 느낌을 동시에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찝히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내가 엉덩이를 바닥으로 주저앉아야지라고 하는 느낌을 쓰면은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말릴 위험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슴 열고 골반 열고 무릎은 벌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손날로 이렇게 허벅지 안쪽을 쭉 밀어내면서 무릎 여는 걸 도와주셔도 돼요. 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마시면서 앉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업. 여기 만지면은 단단해지는 근육들이 내전근이에요. 그 근육을 느끼면서 일어나주세요. 다시 다리를 모아서 안쪽 지금 썼고 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바깥쪽. 안쪽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나침반을 열어주듯이 진행을 해주시고 이 부채꼴 모양으로 다리를 멀리 뻗어주세요. 이 부채꼴 모양이 휘어지지 않게 조금 더 활짝 무지개를 그려준다고 생각하면서 키는 위로, 스탠딩 레그는 바닥으로 그 안에서 반대 방향의 스트레치와 옆으로 뻗어내는 다리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0개 할게요. 반대쪽. 그대로 스탠딩 레그 잡아주고 위아래로 반대 스트레치 하면서 옆으로 다리 들기. 항상 강조하지만 다리를 높이 드는 것보다 골반으로부터 다리를 길게 뻗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키 커지고 복부 근육을 계속 느껴주세요. 마치 호흡으로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은 풀 스쿼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됐을 텐데 그 엉덩이 근육으로부터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내주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다 늘렸다가 한 번에 업. 턱은 당겨주고 끝까지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줬다가 끌어올려주세요. 스트레치. 한 번에 끌어올리고 무릎도 같이 열어주었다가
허리만 이렇게 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꼬리뼈는 오히려 아주 살짝 말아둔 상태에서 허리가 내 허리는 좀 지금 길어진 상태다. 그거를 염두하면서 진행해주세요. 평소에 내가 했던 스쿼트 레인지보다 조금 더 나온다면 이미 성공이에요. 마시고 내쉬고 깊숙하게 숨을 마셨다가 깊숙하게 내쉬고 다시 내렸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은 제 운동에서 언제나 상기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마시고 앤 내쉬고 다시 다음 동작은 일단 몇 개 더 해볼게요. 엎드려서 진행하는 슈퍼맨 동작이에요. 하나 더. 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슈퍼맨 챌린지는 100개가 있는데 오늘 100개도 안 할 거고요. 그냥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베이직 슈퍼맨은 팔다리를 이렇게 교차로 드는 거예요. 먼저 10개 진행해 볼게요. 턱을 당기고 정수리와 꼬리뼈 멀어져요. 바닥 지면을 서로 밀어내면서 반대쪽 오른쪽 팔과 왼다리가 들어 올려지고 매트 끝쪽으로 부드럽게 시선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다시 반대쪽 들어 올리고 내려줄 거예요. 혹시 옆에 거울이 있다면 팔다리에 드는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밸런스 맞추기에 좋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때 팔과 다리를 억지로 드는 것보다 척추의 연장선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다시 업, 목 어깨 긴장은 풀어주시고 가슴의 스트레치와 등의 연결로 팔이 나가고 엉덩이와 허리의 연장선으로 다리가 나가는 느낌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곧바로 팔다리 동시에 드는 슈퍼맨 동작을 10번 진행할 거예요. 다시 업, 내리고 다리가 엉덩이 근육을 과하게 사용해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매트 너비 안에서 팔다리가 들어 올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업, 무든 과한 건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이 길어지는 상상 같이 해주시고 목이 이렇게 숨겨지면 안 돼요. 길어지는 느낌을 가슴의 스트레치와 같이 느껴주세요. 다시 업. 평소에 등 운동 안 했었던 분들한테는 엄청 힘들 거예요. 다시 슈퍼맨도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정석병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은 레스트 포지션 잠깐 지났다가 넘어와서 푸시업 할 건데 가능하신 분들은 풀 푸시업 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댄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10개 갑니다. 하나 둘 가슴에 체중을 실어주되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끔 앞쪽으로 쭉 내밀어서 몸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늘리고 밀어내고 가슴 내밀고 팔로 밀어내고 호흡했더니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서 바로 베이직 슈퍼맨, 그 다음에 슈퍼맨, 그 다음에 플랭크 20초까지 쭉 가볼게요. 자, 조금 더 속도감이 생깁니다. 하나, 둘, 내리자마자 교차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넷,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하는데 마시는 숨에 늘렸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내쉴 때 온몸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컨트롤하고 천천히 내리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슈퍼맨 갈 거예요. 하나 다시 둘 셋 넷 팔다리를 들기 전에 배꼽이 바닥에서 1cm 정도 떠있다라는 느낌을 먼저 준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허리도 지킬 수 있고 코어를 사용한 상태에서 코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 동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 힘들다. 다시 업. 두 개 더.
바로 플랭크 갈 거예요. 팔꿈치 대고 골반 떼고 20초 진행합니다. 플랭크도 오래 버틴다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쫙 편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꽉 잡고 진행해주세요. 자, 레스트 포지션. 한 세트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푸시업, 베이직, 슈퍼맨, 그 다음에 슈퍼맨, 플랭크. 가볼게요. 자,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대고 베이직. 하나, 둘, 네, 제가 개수만 센다는 거는 힘이 들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지 않고 코어 근육 놓치지 않고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주세요. 자, 슈퍼맨. 둘, 셋, 넷, 다섯. 안전하게 슈퍼맨 동작을 진행하면은 과하게 허리를 꺾지 않아도 정말 예쁘고 탄탄한 기립근이 자리 잡을 거예요. 오, 플랭크. 20초. 자, 이 플랭크가 끝나면 딱 유산소 5분짜리 한 세트 하고 끝날 거예요. 자,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일어나서 바로 가로를 가는 거예요. 다리 들면서 허벅지 박수를 50초 동안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자, 복부 근육을 써서 다리가 올라올 거고 박수 치는 거는 가슴을 너무 둥글게 말지 마시고 가슴을 앞쪽으로 약간 보내는 느낌을 쓰면서 시선은 사선 아래. 다리를 올릴 때는 정면이에요. 목만 이렇게 너무 꺾거나 너무 숙인 자세가 아니면 돼요. 후, 후. 약 10초 더 해볼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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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힘들어. 자, 다음은 스쿼트랑 컬 동작을 같이 할 거예요. 레그 컬 동작을 준비해 주시고. 스쿼트는 하프 스쿼트예요. 앉았다가 뒤로 이렇게. 둘, 셋. 무릎을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약간 뒤로 보내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지 뒤에 햄스트링 컬로 이어져서 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뒤로부터 보내서 앞쪽 허벅지의 스트레치와 요기 근육의 수축으로 이어지게끔 진행을 해주세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게 돼요. 속도는 언제나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후. 자, 다음 동작은 암워킹이랑 슈퍼맨 두 번 하는 거를 같이 반복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자, 내려갔다가 슈퍼맨 두 번. 빤세,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롤다운 슈퍼맨.
고개는 집어넣어서 이렇게 세웠다가 조용히 해. 30분이 초과됐어요. 분당 160이래요, 제. 후. 아까 최고 심박수가 중간에 보니까 178까지 찍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암호킹 같은 것들은 횟수가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휴식 시간을 좀 낮추더라도 한 번은 꼭 더 진행하세요. 후! 자, 니트 엘보. 제가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애증의 동작이에요. 양쪽 다리 25초씩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빠르게 다리를 쳐주세요. 저는 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손은 고정하고 이렇게 팔과 무릎이 약 옆구리 앞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힘들다. 자, 바로 반대쪽 갈게요. 25초씩이니까. 자,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만 않으면 돼요. 가슴 들어주시고 엉덩이 바닥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이거 하고 한 동작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 자, 바닥에 마운틴 클라이머에서 옆으로 잭 동작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할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 둘, 왔다 갔다 두 번 하고, 킥, 두 번. 들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터치, 킥, 터치 둘 다 힘들어요. 벌리고 모으고 킥. 오픈 클로즈 킥. 끝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오픈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산소 동작에서 시간이 제일 안 가는 동작이에요. 힘들다. 자, 여러분 끝났어요. 와, 이거 천천히 했으면 제가 40분 동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버금이들이 한 번 하고 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줄이고 강도를 높여봤어요. 아마 제 속도를 똑같이 따라오시면 저처럼 지금 호흡이 거칠어질 거예요. 오늘 루틴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운동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